먼저 우리가 info 필드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넣고 슈퍼맨이라고 넣죠. 엔터 키를 쳤을 때 이렇게 데이터 웹서버로부터 웹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input 필드를 비워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기다 하면 되죠. 여기다가 input.value equal null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는지 아니까. 지금 input value는 여기 post 컴포넌트에 있는 요 input의 value예요. 얘를 우리가 지금 지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TS 파일과 다른 파일입니다. HTML 파일이죠. HTML 파일에 있는 input element를 컴포넌트 TS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create po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곳이 어디냐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input 필드죠. 여기서 얘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메소드가 아니라 펑션이네요. 그죠? 이 펑션을 호출하는 장소가 여기니까 여기서 진행되면서 여기 있는 input 필드의 value 값을 지우는 겁니다. 상당히 이게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앞으로 우리 앵귤러를 쓸때이 메커니즘이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돼요. 그래서 마치 컴포넌트 TS가 파일이 HTML 파일 뭐 형제지간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남남인데 다른 파일에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HTML 그 뭐예요 요소가 지금 여기 이 create post 블럭 내에 있는 것처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슈프맨이라고 앉아치면은 지워지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슈프맨이라고 했으면은 여기 앞으로 슈프맨이 표시되도록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정교한 과정입니다. 먼저 리스판스 JSON, 그죠? 리스판스 받는 것을 JSON 타입으로 바꾸고 거기서 아이디를 뽑아냅니다. 그 아이디가 여기 있는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 리턴됐던 그 아이디예요. 자, 리턴하면은 아이디 튀어 나오죠. 이 아이디를 뽑아냅니다. 우리가 보낸 그 데이터의 아이디입니다. 그 아이디를 받아낸 다음에 요 아이디를 어디다 넣느냐니까 요 포스 타이틀이라고 하는 여기 타이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타이틀에 어떻게 집어넣느냐니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라고 하는 스트링 이걸 네임 그러니까 키 밸류에서 키를 아이디로 줘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왜안 돌아갑니까? 슈퍼맨 하면은 바로 에러가 뜰 거예요. 에러 뜨는데 에러 뜨는 메시지를 보니까 cannot create property id on string superman 돼 있잖아요. string superman의 id property를 property id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string에다가 뭘 이런 걸 property를 추가할 수는 없죠. 추가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얘가 타이틀이 string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돼야 되겠죠. 이걸 그럼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이라고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input value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key value 형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가 들어가겠죠. 따라서 오브젝트 형태의 id라고 하는 키로 해서 여기는 response JSON의 id 값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이 id 값은 뭐죠? id 값 101, 좀 전에 나왔던 그것은 우리가 입력해서 서버에 보낸 값이죠. 그걸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리스트 이름이 뭐죠? 포스트죠. 그래서 포스트에다가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포스트라고 하는 어레이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이게 맨 위에 올려야 될 거니까 맨 위에 올리는 방법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때 많이 다뤘던 그걸 쓰게 될 겁니다. 쓸 겁니다. 뭐냐니까? 여긴가요? 스프라이스를 쓸 거예요. 스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낼 때 시작하는 번호, 인덱스 번호,
마치는 인덱스 번호 00는 아무것도 안 자르겠단 말이죠. 그리고 끼워 넣을 것, 그리고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타이틀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어디다 끼워 넣느냐 하니까 얘를 디스에 포스트에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위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다시 슈퍼맨 엔트 치면 지워지고 슈퍼맨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